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금일은 2020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네. 어제는 일을 안 했고요. 불타는 청춘 뭐냐고. 네, 제 등산화입니다. 등산화. 우리 채권자님께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산에서 내려갈 때는 꼭 털고 들어가. 아, 예, 어떤 구독자님께서 저기 좀 언급을 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예, 재난지원금을 저는 거의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제 와이프가 실업자가 됐거든요. 실업자가 돼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는, 소득세는 개인차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투잡이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 투잡이신 분들이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도 있고, 근로소득자이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전업 대리기사 소득 기준을 말씀드리면 전업 대리기사는 저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으로 신고를 홈택스로 합니다. 홈택스로. 로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지금 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소득조회 하면 바로 내역이 다 뜨거든요. 그 내역 그대로 그냥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 가시면 다 해줘요. 대리운전기사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회해가지고 신고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역서가 어플에 나오거든요. 예, 그 어플에서 이메일 주소만 바로 입력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소득 내역이요. 로지 같은 경우는 큰 회사들은 대부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 카드콜, 큰 회사도 카드콜만 신고를 하죠. 예. 신고가 다돼 있어서, 그 내용만 신고를 해도 나중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예, 카카오 드라이버의 소득 자료는요, 메뉴, 보시면 메뉴, 오른쪽에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쭉 내리면, 쭉 내리다가 보시면, 저도 했었는데, 연간 운행, 수입 자료 발급이 있습니다. 연간 운행 수입 자료 발급. 네, 여기서 이렇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이 있고요. 본인 이메일 주소고요. 그 다음에 올해 종합소득은 2019년도이기 때문에 그냥 2019년도에서 그냥 그대로 발급받기를 누르시면 이메일이 발송이 완료됩니다. 이것도 바로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 내역 확인하시고 그 금액 그대로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꾸 댓글로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사무실에 대해서, 사무실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예, 요 오른쪽에 삼각형 그 버튼이 있습니다. 예, 요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내리시면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게 화면이 이렇게 내려가요.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제 회사 대표 번호하고요. 우리 친절하신 이과장님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친절하시게 알려주실 거예요. 예, 요 내용. 그래서, 저도 와이프까지 지금 실업자가 된 상태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낮에 나왔고요. 그나저나 이거, 빨리 첫 콜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예, 현재 시간이 6시가 넘어가네요. 예, 좀 있으면 어두워질 것 같은데. 네, 현재 시간 7시 58분. 여기는 광명 일직동 광명역 앞에 공영주차장입니다. 네, 여기다 주차시켜드렸고요. 현재 시간이 뭐 8시가 다 됐으니까 여기서도 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겠습니다. 방금 손님은 너무
세척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손 좀 닦아야겠습니다. 아, 우리는 아직까지 긴장을 너무 안 돼요. 코로나 걸리면 끝입니다. 일당제니까요. 아, 면역력에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네, 여기 올 때마다 고민하는 건데요. 여기서 대기를 하느냐, 아니면 예,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로 가느냐인데, 여기서 휠 타고 가기는 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요. 버스가 여기서 광명역에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네, 버스가 있는데요. 어플 한번 켜보고 그쪽에서 콜이 괜찮은 게 떠 있다 그러면 한번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네, 방금 전에 잠실 파크리워 가는 게 25,000원짜리가 떠가지고 요거 한 28,000원 이상 주면 잡을까 생각 중인데 사라졌네요. 아, 예, 밤일마을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77B번입니다. B번. 와, 여기가 광명 KTX 역입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3분. 여기는 원효대교 남단 파랑 아파트입니다. 저는 여기 그 KBS 별관 있는 데죠. 인도네시아 대사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의도도 오래간만에 오네요. 네, 9시 55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죠.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예, 월요일 같은 수요일인데 사람들이 술을 많이 안 마셔서는지 오늘은 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이게 월요일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요? 금요일 분위기인데 완전히? 배정되었습니다. 와, 차가 엄청 많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현지 시간 11시 5분. 여기는 경기도청입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수원역 뒤에고요. 와, 경기도청까지 들어오셨네요. 와, 도청 안에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저 여기, 예, 수원시청 쪽으로 이동합니다. 11시 8분 도청 5거리입니다. 콜이 없네요. 오늘 월요일 치고는 콜이 많은데 수원에는 콜이 없습니다. 인계동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 11시 27분, 예, 인계동 코리아나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인계리에 들어와가지고 죽고 있네요. 아, 한 시간 죽고 갑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20분. 여기는 내손동 삼성 메비안 아파트. 예, 평촌 같은 내선동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인덕원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1시 13분. 여기 동백동입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예, 동백 호수마을 주공 3단지. 예, 저는 동백 이마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역시 동백은 차가 없습니다. 차가. 네, 오늘은 평일이니까 아마 동백에 콜이 없을 겁니다. 재수 좋게 또 콜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사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콜은 없는데 기사님들이 많으니까 잡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성남택시를 타고 분당으로 가든가, 아니면 재수 좋으면 서울택시 어정역 쪽으로 나가서 서울택시를 타고, 네, 강남으로 가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콜도 없고 서울택시도 없고 그냥 어정역에서 그 저기 셔틀 타고 가도 되는데요. 기사님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그냥 휠 타고, 네, 화천길로 신갈 5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와, 예전에는 여기 기흥역, 네, 기흥역에서 기흥역까지만 이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요. 와, 여기 이제 아파트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이쪽에 잘 닦아놨네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끊겼네요. 여기, 여기서 택트라면 오래간만에 교보 사거리로 가겠네요. 네, 현재 시간 2시 12분 교보 도착했습니다. 교보. 네, 저는 언주역 쪽으로 택트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택트에서 왔고요. 콜이 많이 죽었네요. 이제 200콜에 꺾여가지고 100콜 때입니다. 얼른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17분 언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콜이 없네요. 경복아파트 사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휠 타고 강남 YMCA 왔는데요. 별내동 가는 게 더 잡았는데, 아, 자꾸 보니까 경유콜이네요. 아, 현재 시간 2시 50분. 도착지가 군자역입니다. 아, 지난번이랑 똑같네. 남녀 손님이신데 그냥 여기서 멈췄습니다. 요금은 그대로 하고요. 아, 참. 제가 여기서 복귀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3시가 갖고 왔는데. 아, 근데 그 별내동 가는 거 잡고 나서 바로 카카오콜이 떴는데요. 세종 가는 거 98,000원이 뜨네요. 세종 신도시 98,000원. 와, 이게 뭐지?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가면 이제 차차 가기라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안 잡았습니다. 아, 또 오늘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아, 세종 98,000원 아깝다. 좀 일찍 뜨지. 아, 세종을 갔어야 되나. 콜이 없어가지고 여기, 예, 경남 호텔 앞까지 왔습니다. 24시 음식점들이 있긴 있는데요. 배가 고파가지고, 와, 배가 너무 고프네요. 예, 콜 없는 월요일 우리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좋아지겠죠? 아, 밥이나 먹고 가야겠습니다.